공룡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었으며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바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격자 있는 시련과 난관을 진대서에 치시며 민족의 선언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희세의 삼군용장 김종일 대원수님의 초상기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식의 정대를 선두로 선근조선의 국력을 만촌할 떨치는 역사적인 대축전장으로 포무당당히 들어서는 열병 정대들, 장관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무력 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열병대어마다에 고위치고 있습니다. 제2의 삼군용역업을 계승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군설 무비의 탐욕으로 우리 혁명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안고 나아가는 열병 대원들, 위대한 소령님 탄생 백돌지대는 뜻깊은 4월에 우리 장군님을 혁명의 소령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소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순관 도덕을 이뤄 소령 용생협 시련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 모시어 우리의 열병대어 그토록 기세충천한 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도리에 전군이 하나의 전으로 굳게 뭉치고 천만군민이 헌연일체를 잃은 불패의 단결을 도국제게 다져나갈 일념으로 열병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산인들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존엄한 연대들을 백성으로 빛내온 혁명 강군의 자랑찬 역사를 되새겨주며 열병 정대들이 고무당당히 나아갑니다. 일찍이 항일의 불길 속에서 혁명군대 무장장비 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고 선군혁명영도의 첫 시기부터 군력 강화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그 길에 한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순환이 역사의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민을 자주적인 민으로 전엄 떨치게 해주신 것은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스님께서와 김종일 대원스님께서 이룩하신 최상 최대의 업적입니다.
고자루의 검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점멸케 하는 무독의 대오로 자라난 백두산 혁명 강군의 위력을 떨치며 나아가는 기계화 정대들. 지난날 화순대도 잡혀 은면이 없어 망국의 치욕을 당해야 했던 우리나라를 전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견시켜주신 백두산 위인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일성 민족의 새로운 백년대가 시작되는 이 시각, 우리 민이 영원한 자주적 근위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군사적 포대가 마련되었음을 선언한 장엄한 경축의 열병식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보셨더라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탁월한 소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으며 민족의 운명은 정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준 역사입니다.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제1국사로 들어주시고 질없는 선군장종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소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기립인내이며 우리의 무장장비들이 골쳐 나아갑니다. 장군님의 교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천만 군민을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백년대 진군회로 힘차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의 선군혁명 여부를 백승회로 영도하시고 그 어떤 대적도 단매 접으실 최정예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는 한 주체 혁명이업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업은 필승 불패입니다. 대군정자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시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거기한 종대 유산을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성 터졌습니다. 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자국의 부강번영과 끝없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야하며
이견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의 별멸의 경영업적을 기대빛내어 갈 맹세 서울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집니다. 억울한 선근형 명령더러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강성부 운영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 최대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